제가 평소에 일상에서 좀 잊고 사는 것들에 대한 작업을 계속 해오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북극곰에 대한 작업까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상을 저 또한 지내면서 경험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제 작업의 단계에 사람들의 표정이나 형태들도 다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상이 바뀌다 보면 내가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그때 우연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스페인에 가게 됐었는데요. 이제 스페인에서 지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못 느꼈던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분리수거도 안 하고 길에 막 버리고 그 스페인이 시에스타도 있고 피에스타도 있고 사람들이 곳곳에 여유는 넘쳐나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쓰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북극곰에 대한 드로잉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꾸준히 제 작업 다른 작업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작업은 스페인에서 드로잉으로야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이야기인데요. 북극곰이 사실 그 멸종위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난폭한 동물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큰 존재 자체가 우리 일상에서 하고 있는 무심히 하고 있는 많은 행동들에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현실이 그래서 본인의 영토가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얼음 그큰 빙하였던 얼음들이 점점 작아져서 그 얼음 조각을 타고 대륙에 도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상상으로 이야기는 시작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 부분이거든요. 다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은 제가 못 맺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꼬맹이 혼자서 놀고 있고 부모님은 바쁘시니까 집에 혼자 놀고 있는데 누군가 띵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북극곰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는 시작되고 그날 하루 집에서 북극곰과 어린아이가 친구가 되거나 혹은 어떤 관계가 될지 모르겠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제 꼴라주라는 형식으로 제가 했는데요. 이것 또한 저 또한 이제 환경을 돕는다는 어떤 실천적인 방법으로 정말 길에 있는 박스를 줍고요. 신문지와 버려지는 영수증 다 채색해서 이렇게 직접 붙이는 작업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